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국방 논평 시간이고요. 날짜가 2022년 6월 15일입니다. 제가 한 3주, 2, 3주 전에 지금 보시는 기사가 처음 났을 때 범상어 어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다가 홍상어 이야기를 다뤘죠. 그래서 그때 늦춰졌던 범상어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범상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어뢰로서 우리가 지금 백상어가 있었지만 제대로 만든 뭐 비교 자료가 정확하긴 없지만 어뢰 강국의 최신 어뢰들의 수준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어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뢰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미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어뢰의 뭐 기본적인 제원보다는 이것의 운용 방식,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적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을 찾는 항적 추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운용 개념에서 중점을 좀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기사가 5월 20일날 국방뉴스에 나왔고 그 이후로도 시험 발사 모습이 뭐 한두 차례도 공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고요. 이렇게 어뢰류의 무기나 소나 체계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청상어, 홍상어, 뭐 백상어도 다 그렇지만 LIG 넥스온의 해양 사업부라고 해야 될까요? 수상 무기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주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IG가 의외로 여러 분야에서 국방산업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릴, 소개해드릴 자료 중에서도 뭐 제가 당연히 요긴하고 전체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LIG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LIG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방TV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범상을 소개를 함으로써 어뢰 강국들의 어뢰, 미국의 MK48, 뭐그 다음에 최신 개선형 MK48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된 어뢰이기 때문에 최신 개선형인 뭐 ADCAP, 이태리의 블랙샤크, 영국의 스피어피쉬, 프랑스 F-21, 독일의 DM2A4 같은 그런 수준의 우리가 어뢰를 이제 가지게 됐다. 근데 어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술 공유가 활발한 부분이 아니에요. 잠수함의 특징처럼 되게 은밀하고 우리도 처음에 어뢰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그래서 시험용으로 어뢰를 사들여서 그걸 역설계 하고 또 우리가 독일제 잠수함을 수입하면서 거기에 사용될 어뢰로서 독일제 어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서 보고 눈동양한 거, 귀동양한 거, 그걸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초기 경어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성능 개량하면서 미국하고 같이 성능 개량하는 부분, 그리고 창 정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로 다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 이제 무기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본인들이 통상 해왔던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상대방이 이 기술을 모방해서 우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국산 우리 무기들의 주요 무기들의 국산화의 초반에는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떤 무기 체계에 따라서는 그런 노고들이 다 깃들여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매번 이런 자료 조사를 할 때마다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된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지만 이제 국산 무기를 제쳐두고 해외 무기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그렇게 여론을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어뢰들과 준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들 중에서는 가장 최신에 준비된 어뢰이기 때문에 동등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우리도 어뢰를 개발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국방TV 좀 전에 같은 자료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개발한 의뢰가 중의뢰가 백상인데, 이거는 상당히 급하게 개발된 거예요. 개발 시작이 이제 88년 올림픽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전장에는 좀안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잠수함의 역량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 의뢰가. 이렇게 볼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급한 것도 없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진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세계의 대표적인 중의뢰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분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리튬 아이온 전지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기 추진 방식을 쓴 거죠. 예, 리튬 이온 전지를 우리보다 더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잘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최근에 이제 천국 미사일, 대공 미사일 수출권도 그렇고, 뭐 K9 자주포, 또 K2 전차, 이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대충 잘 만든 전차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해외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이나 성능 종합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임들이 증명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범상은 우리가 잠수함 전력이 탄탄하게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 잠수함 전체 전력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탄탄하게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백상어랑 비교해 보면은 작전 반경, 일단은 작전 반경이니까 사거리가 되겠죠. 우리 국산 다른 무기 체계들이 그렇지만 이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어쨌거나 작전 반경 2배 이상이고 50km 정도면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다음 최고 운용 심도가 안 나와 있어요. 예, 300m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이나 최신 잠수함들의 작전 심도가 이거보다 깊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보고 2급, 소년 1급 같은 경우에도 작전 심도가 최대 400m까지 나와요. 자료를 보면은 최대 심도는 600, 즉 급하면 600m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보고 3급은 그보다 더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러시아 잠수함, 미국제 잠수함 작전 심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상에는 그게 언급이 안돼 있는데, 타국의 지금 의뢰 강국의 의뢰 수준의 작전 심도를 가질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들 자료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만히 됐을 것이다. LIG 자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심도 운용을 위해서 고강도 그리고 경량 소재를 써서 의뢰 탄체를 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이 안된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 이전에는 64km 시속 35노트. 여기서 헬이라고 하죠. 보통 1마일은 육상에서 1.6km죠. 그렇지만 헬이, 해상 마일이 되는 경우는 1.8km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것인데, 그래서 최대 속도가 60노트라고 그러면은 시속이 112km예요. 그래서 의뢰가 수상 함정에 대해서, 뭐즉 함정의 목표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즉 목표물 속도의 1.5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요. 예. 자, 이 정도 112km 정도면은 가장 빠른 원자력 잠수함이나 웬만한 빠르기에 수상 함정들은 쫓아갈 수 있다. 1.5배 내에 들수 있다. 이런 이제 속도라고 보고, 지금 대충 재운상으로만 봐도 거의 탑 클래스의 속도예요. 예. 그래서 백상어랑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이 안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유선 유도예요, 범상어는. 우리 천검 공대지 미사일처럼 유선 유도, 거기에 이제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 사정거리를 다 커버하는 유선 유도를 하게 돼 있고, 유선 유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 양쪽으로 양방향의 데이터 링크, 통신이 된다는 거죠. 예.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뭐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건두온, 여기는 이제 LIG 자료인데요. 우리가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독일의 최신 중얼이에요. 구조를 보시라고 제가 그림 올려드렸어요.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음향 탐지부라고 돼 있죠. 저기 이제 소나가 있는 거예요. 소나는 레이더랑 마찬가지죠.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받거나 쏘는 것이고, 소나는 이제 음파를 받거나 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 송신 다 됩니다.
이제 그것도 레이더처럼 뭐 레이더도 X밴드 뭐 여러 가지 밴드가 있지. S밴드, L밴드, 뭐 K밴드 등등이 그런 각각 특성이 다 있고, 멀리 가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제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고 이런 게 있죠. 음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류의 이제 센서들이 여러 대역을 커버하는 센서들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전지부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지가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독일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징크 실버 배터리가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산화은 전지 같은데 해수부가 들어가는 그 전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과거에 썼던 그런 거랑 물론 개선형이겠죠. 우리는 이게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지 강국이죠. 세계 제1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최신의 전지가 썼다. 그럼 뭐 유선 유도 장치, 추진 전동기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의 범상우도 이런 전체적인 구조와 비슷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홍상우도 있었고 청상우도 있었는데, 그들은 경어뢰예요. 경어뢰와 이것은 중어뢰거든요. 범상우는 그 써인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게 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위에가 아마 청상어, 밑에가 범상어예요. 크기가 일단 작죠. 그래서 경입니다. 자, 저 경어뢰는 어디서 쓰느냐? 헬리콥터나 비행기나 뭐 초계기 같은 거, 그리고 수상함에서 쓰죠. 목표물은 뭐냐? 상대방 수상함이 아니고 상대방 적의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만 나더라도 작전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근데 수상함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예. 수상함은 큰 타격을 줘야 돼요. 탄두가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어뢰나 중어뢰의 개념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면은, 예전에 구축함이던 시절, 즉 잠수함을 몰아내던 그 시절에는 구축함이 잠수함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구축함이 잠수함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어뢰의 사거리 한 10km 정도도 충분했죠. 반면에 잠수함은 적 수상함을 공격하려면 가장 멀리서, 가급적 멀리서 쏴야 돼요. 쏘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거리가 멀고, 사거리가 멀어야 되면 추진부도 커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수상하면 적당한 충격으로는 가라앉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탄도도 커야 돼요. 그래서 중거리는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런 데는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수함을 공격하는 데는 조그만 걸, 수상함을 공격하는 데는 큰 거.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경어뢰를 잠수함에 넣지는 않죠. 잠수함에 들어가는 어뢰는 전부 중어뢰입니다. 그래서 이 중어뢰는 수상함뿐만이 아니라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을 때도 쓰는 어뢰이다. 자, 범상어 LIG 넥성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아까 특징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어뢰가 요즘은 상대방을 잡을 때한 가지의 수단으로만 잡지 않습니다. 우리 탐색기라는 거, 제가 최근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익숙하실 텐데, 최근에 뭐 적외선 탐색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자, 이 잠수함은 적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항적 추적, 영어로는 웨이크 호밍이라는 기능까지 덧붙여진 게 범상어예요. 그거는 최신 중어뢰도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어뢰는 지금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계에도. 예, 그래서 몇등 안에 드는 겁니다, 지금 전체 성능으로 봤을 때. 예. 자, 먼저 보면은 가장 특징이 대표적인 게 소나가 있죠. 능동 수동 소나라는 것은 소리를 보내고 받는 게 같은 거예요. 마이크 스피커. 예. 능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 조용해서 안 잡히면은 내가 음파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대역에 적당한 대역에 음파를 내서 그 소리가 맞고 돌아오면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하는 방식과 똑같죠. 음파를 내서 맞고 오면 내가 느끼는 거. 박쥐도 그렇게 하죠. 수동 소나는 뭐냐? 상대방이 내는 소리를 내가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위치를 몰라요. 예. 그래서 찾는 것이 수동 소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겠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선 유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선이 안 꽂혀 있는 게 훨씬 최신형처럼 보이겠지만, 중어뢰에 있어서는 선이 붙어 있어가지고 데이터 통신이, 데이터 링크가 되는 것이 최신형입니다. 이게 왜냐? 요즘 수상함들은,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디코이라고 그러죠. 기만 체계가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더 크게 내는 애들을, 저게 어뢰가 타고 오면 그걸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어뢰가 그거를 어뢰의 힘만으로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유선 유도 방식을 넣은 거예요.
유선 유도 방식을 넣은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잠수함에 있는 소나 체계가 훨씬 더 섬세하고 성능이 좋겠죠. 크기 면에서 봤을 때 으레에 붙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으레가 가까이 가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여기가 어떤 게 적의 함정이 목표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만체가 많으니까. 그럼 그 정보를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잠수함에 보냅니다. 그럼 잠수함은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예민한 소나를 이용해서 받은 정보, 그것까지 합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으레야, 내 말을 들어라. 네 판단을 믿지 말고. 그래서 골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기만체에 강하다. 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전지구동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저는 전지구동이 엔진구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지구동이 기본적으로 훨씬 조용하다고 생각해요. 저기 나의 의뢰를 빨리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기만체계와 회피기동을 많이 하겠죠. 불리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모타구동이 엔진구동보다 조용한 건 아마 당연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지구동에 일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지구동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고 속도 100km 이상 나오고, 100km per hour도 나오고, 사거리도 50km 이상 나오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자체가 아무나 다른 나라에서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의 강점을 활용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다른 대부분의 이제 최신형 중어뢰에도 있는 기능들인데,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항적 추적. 지금 한두 개, 세 개, 두 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두개 정도가, 아까 앞에 사진 속에 있었던 세개 최신의 중거리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많으면 셋? 모두는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항적 추적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상대방이 가장 회피하기 어려운 곳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귀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원리를 잘 보여주거든요. 실제적으로 항적이 뭡니까? 배가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스크류가 돌죠. 스크류가 돌면은 거품이 일어나요. 추진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쭉 퍼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 제트스키를 타도 그렇고 뭐 이건 누구나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항적 추적 의뢰는 이 항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S자로 보이는 게 있죠. 예. 자, 여기 항적을 추적하는 방식에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세 가지 정도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나가 있습니다. 소나는 소리를 감지하는 거죠, 그렇죠? 소리를 탁 여기서는 이제 액티브 소나예요, 능동 소나예요. 이게 뭐냐? 내가 항적 추적 단계에 들어가면 왜냐면 항적이라고 해봤자 얼마 길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범상어 같은 것도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가 50km니까 항적이 50km나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까지는 대공 미사일처럼 중간 단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선으로 가겠죠. 가서 마지막 순간에 항적이 캐치되는 순간에 항적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으레의 상부에 위로 올리는 함선 쪽이 아닌 상부를 향해서 소나를 쏩니다. 능동 소나겠죠. 그러면 위에는 거품이 있기 때문에 항적의 그 튕겨 나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리가. 그걸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진행을 해요. 뚫고 나갑니다. 항적을 뚫고 나가는데 뚫고 나가 보면은 소나의 반응이 달라지겠죠. 거품이 없으면. 그러면 방향을 꺾어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죠? S자로 꺾이는 게. 그리고 또 경계선에 닿으면 또 반응이 달라지죠. 그럼 다시 안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항적은 갈수록 내 목표로 삼은 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항적이 좁아지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배 뒷부분을 타격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소나로 찾는 방식이 있고, 이 소나를 찾는 방식도 수직 90도 하늘 방향으로 쏘기 때문에 상대방 배에는 탐지가 안될것 같아요. 내 의뢰의 존재를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온도로 찾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온도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초공동 의뢰도 아시죠? 뭐 캐비테이션이라는 초공동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크류가 보면은 이렇게 도는 것 같지만 스크류 끝면에서는 마하 음속 이상의 속도로 물분자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스크류에. 그러면서 열이 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기화가 되는 겁니다. 즉 수증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뽀글거림이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뽀글뽀글거림이. 그러면서 위에 수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그 수온이 항적을 따라서
딱 이게 거품 자체가 온도니까요. 뜨거워진 물이죠. 처음에 가장 뜨거웠다가 계속 옅어지겠죠. 쭉 황적을 따라서.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아마 온도를 추적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아요. 온도가 차가워지면 아니다, 뜨거운 쪽으로 다시 방향 틀고 이렇게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 방식의 장점은 지금 범상에는 어떤 걸 썼는지 당연히 모르고 이 정도 정보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논문 수준으로 가야 돼요. 러시아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예전에 한 7, 80년대에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를 통해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온도를 이용하면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잠수함을 쫓아갈 때는 온도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나를 이용할 때는 항적이 표면에 있다, 수면 위에 있다라는 전제로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 설계가. 그런데 온도는 이게 수면에 있든지 수중에 있든지 같은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LIG, 즉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의뢰 개발에 특화된 곳이에요. 그리고 소나 개발에 특화된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온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향후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국방 관련 자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급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검증을 해봤을 때. 그래서 온도일 가능성은 높겠다, 아니면 두 개를 다 쓰든지. 예. 그런 상황이 있고, 굴절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기 중에서 물을 쳐다볼 때 보면 이렇게 각도가 꺾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방향으로 손을 짚으면 실제 물건은 딴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굴절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물 중에 기포가 생기면 그 굴절률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굴절률을 쫓아가는 방식이 있다. 예. 이런 거는, 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소나나 온도, 저두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 범상에 쓰는 게. 그리고 아니면 두 개를 다 쓰거나. 그리고 또 우리 주변 해역이 서해나 동해, 남해가 동해와 서해는 엄청나게 다르죠. 그리고 우리의 영해라는 기준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하늘 같은 경우는 뭐 방공 식별 구역이라도 있어서 그것도 뭐 우리의 영공은 아니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레이더로 상대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서해나 동해에는 어떤 아주 육지 가까이 온 세상의 모든 잠수함이 다 들락날락거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원자력 전략 잠수함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SLBM이 항구를 떠나서 바로 영해를 벗어나자마자, 영해가 막 20km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아마. 그걸 벗어나자마자 밖에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 잠수함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잠수함이 서해 기지에서 나오면 미국 잠수함이 따라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찰용, 정보 탐지용 잠수함도 우글우글하다고 봐야 돼요.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아서 잠수함이 숨고 상대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지금 분류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근해에 우리 잠수함에 실리는 무기는 세상의 모든 잠수함과 물속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우리 영해에만 머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해상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상대방하고 아주 가까이서 조우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예. 자, 그래서 그들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자력 잠수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뢰가 내려갈 수 있는 수심이 백상의 300m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그거는 비밀이죠. 항적 추적인데 소나로 잡냐, 온도로 잡느냐? 가급적이면 잠수함에도 확실히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개를 섞어 쓰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왜 뒤에 나왔으니까 그만큼 준비를 더 해서. 예. 자, 여기서 근동원에 소개된 건데 프랑스 의뢰를 운용하는 방식을 소개를 했어요. 예. 제가 봐서는 그게 우리도 이런 방식을 많이 참고했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상의 실제 중어뢰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소중한 정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개 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잠수함 발사관 이탈, 발사한 후에 어뢰는 일정 거리 안에서는 잠수함의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 보조전지를 이용하여 주행한다. 이 안전지역을 이탈한 후에는 주전지와 전투탄두를 활성화하여 표적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이런 안전 조치를 하는 이유는 잠수함에서 발사한 의뢰가 표적 탐색 시작 후 아군 잠수함을 공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 자, 처음 의뢰관에서 딱 발사가 나올 때는 탄두가 아직 활성화가 안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뢰라는 것이 미사일과는 달리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그 소나 체계를 가동하면은 발사한 날을 적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발사한다. 그리고 탄두를 불활성화시킨다. 안전거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주 추진자가 가동이 되고 탄두도 활성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발사하는 초기.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더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 보면 F-21 의뢰. 이게 이제 프랑스의 최신 주력 의뢰입니다. 예. 유도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종말 유도 단계에서, 즉 비행 상대방의 함정이나 잠수함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면은 항적 탐지 기능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적함의 항적을 탐지할 경우에 최대 속력으로 표적함에 돌진하며 최종적으로 근접 음향 신관을 활성화하여 탄두를 폭발시킨다. 예전에는 근접 자기 신관을 적용하였으나 최근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근접 음향 신관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만 있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잠수함 의뢰 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저도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당연히. 자, 종말 유도 단계에서 항적 탐지 기능을 이용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상어 같은 경우도 사거리가 50km인데 항적이 뭐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고 그래도. 예. 그리고 참 아까 앞서 설명을 제가 빠뜨렸는데 항적 의뢰가 아주 위협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만들어낸 항적이 있죠. 패턴이. 그거를 다른 음향 기만기처럼 모의를 해서 이런 거품을 일부러 만들어내게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실패했어요. 왜냐? 이 나오는 패턴은 이 항적의 패턴이죠. 깊이도 있겠죠. 거품이 얼마나 두께로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배수량과 그냥 비례관계에 있더라. 선형의 비례관계에 있더라. 예. 즉, 만톤급의 우리 뭐 저기 수상함들이 지금 구축함 같은 경우는 뭐 만톤까지 가잖아요.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는 만톤급의 그 중량과 그 엔진으로 이 뒤에 항적을 만들면 그건 기만기로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는 이걸 쓰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자, 그 항적이 있는 부분까지 도달할 때는 중간 유도를 하겠죠. 그때는 아마 유선 유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음향 유도를 하고, 왜냐면 발사한 내가 도망을 가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발사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유선 유도가 안 되겠죠. 끊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때는 미사일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넉넉한 사정거리가 보장되고 상대방이 내 잠수함 위치를 모른다고 할 때는 유선 유도로 안전하게 유동할 것 같아요. 그때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냐 천천히 가느냐? 내가 조용히 가야 되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는 전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선 유도고 우리 의뢰는 액티브 수동 능동 소나가 아니고 수동 소나 세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정보는 잠수함에서 오는 거예요. 조용히. 그죠? 상대방이 못 느끼게. 그리고 항적이 딱 감지되는 순간에는 의뢰에 남은 모든 동력을 활용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근데 아까 항적 의뢰에 가는 목표를 찾는 걸 보셨죠? 지그재그로 갑니다. 이렇게. 그 원리상 그렇기 때문에 항적 의뢰가 효과적이라면 상대방이 최고 속도로 도망가는 경우에는 이 의뢰 속도가 빨라야 돼요. 상대방은 직진이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LIG에서 범상을 개발했을 때 시속 110km까지 오는 데는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항적 의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거기에는 모든 가상의 적의 목표물이 들어있었겠죠. 원자력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60노트가 됐다고 봅니다. 예. 자, 아시겠죠? 남은 모든 연료를 써서 돌진하는 건데, 최고속을 내는 거죠. 이때는. 근데 들켜도 괜찮다. 대신에 너는 날 못 벗어난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나의 항적 추적에 걸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옛날에는 근접 자기신관을 썼다는 거죠. 자기신관이라는 것은 자기장이라는 거죠. 자기장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뿜었을 때 자기장이 튀는 거예요. 즉 뭐냐? 배는 대부분 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자기의 반응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회암 같은 경우에는 철로 안 만들죠. 이게 또 자기가 기레가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은 그거보다는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겠죠. 상대방이 더 피하지 못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음향, 근접 음향 신관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로서 내가 상대방이 얼마나 나한테 가까워졌는지를 파악한다. 그래서 폭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의뢰가 가장 효율적인 거리에서 터질 수 있는 그 거리를 음향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범상의에도 적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은 범상어 이야기를 드려봤고, 어떻게 항적 추적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범상어가 실제 우리 잠수함에서 운용할 때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할지 그 운용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